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갑자기 주가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내용은 하나도 없죠. 순식간에 밀어내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5.60포인트 정도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 현물을 좀 사다가 멈춰버리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현물을 좀 강하게 매도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말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됐나요? 아마 이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터닝으로 돌아서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던 미국과 유로존의 모습을 보면 유로존은 빠졌는데 미국은 그래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에서는 비관론자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면서 일단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상황인데요. 주가가 한참 갈 때 비관론자들이 바뀌면 꼭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많은 비관론자들이 지금 경기가 살아날 것을 예상하고 있죠. 시퀘스터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1%대를 제시했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3%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 3%까지 가게 되면 미국은 아주 서프라이즈 상태가 상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양적 완화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죠. 로젠그린이라고 보스턴 연준은행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는 계속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사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고용이 7.2%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7.2%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7.6 정도 실업률 7.6이니까 0.4% 정도죠. 그럼 한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유로존에 대해서는 이제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서 일단 100억 유로에 대해서 승인이 났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서 긴축 연한 시한을 연장해줄지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 일각에서는 7년 정도 연장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성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이 빠른 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감세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시장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간을 연장 얼마나 길게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7년까지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자재 중에서 금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폴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났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왜 폭락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지난번에 거의 100엔에 육박했을 때 조지 소로스가 엔화의 강세는 일본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러난 다음에 그 시점이 기술적으로 제가 거의 3천장 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엔화 강세에 대해서 경고를 나섰죠. 지난번까지만 해도 엔화 강세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 엔화 강세를 인정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엔화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92엔대까지 밀릴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과의 어떤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이것이 다 해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 총액 한도에서 증액을 일부 해줬고, 그다음 기재부에서 이번 주에 추경을 발표할 수 있는데 이것이 17조에서 20조 사이가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안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지금 그 캐리 국무부 장관이 존 캐리 국무부 장관이 지금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북한에서 태양절 전후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미사일 아직 안 했죠. 물론 15일이니까 오늘까지는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지난번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정도라 그랬으니까 주말이 굉장히 고비였죠. 주말을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뭐 미사일을 발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엔화의 약세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엔화 강세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수 있고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한 악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는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끝났던 기술적 분석 중에서 환율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린다면요. 일본 엔달러 차트를 보시면 일단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5일선도 완전히 구부러지는 모습이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95엔에서 92엔 사이까지 밀릴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를 경고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엔화가 약세를 경고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조만간 강세로 전환될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장입니다. 참 잘 견조하죠. 아랫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T자형의 캔들이 좀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폭락하는 거 봤을 때 주식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본다면 미국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 국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5일선이 꺾어졌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줬지만 일시적인 눌림 정도로 보고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5일선이 오늘부터 우상향으로 틀죠. 대형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거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는데 음봉이 여기까지 다 내려버렸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나라에 도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화학주가 가장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발목 잡았던 업종군이 그쪽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시장에서 더 이상 추가적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장입니다. 이번 주도 잘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번 주가 어쩌면 시장의 터닝포인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모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